인더스 문명 중심지 하라파는 12한국의 산업하고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옛 한국시대의 12한국 중 산하바국을 찾아냈다. 산하바국은 서기 전 8000년경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사방 분거할 때 남쪽의 성생주인 지금의 인도 지역으로 분거한 흑소시족이 세운 나라가 된다. 이 흑소시족은 소위 아시아 흑인종으로서 드라비다족으로 불린다. 드라비다족은 서기 전 7000년경 이전에 이미 정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서기 전 6500년경부터 인더스강 유역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농사를 지으며 서기 전 3300년경부터는 청동기 문명을 읽으면서 수메르 지역과 교류하고 문자도 사용하였다. 서기 전 2600년경부터 서기 전 1900년경 사이가 최전성기라 하며 서기 전 1600년경까지 인더스 문명이 이어진다. 드라비다족은 서기 전 2000년경부터는 산스크리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서기 전 1500년경에 기후변동으로 인하여 남쪽이나 동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서양학자들은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하는 인도아리안족이 서기 전 1800년경 또는 서기 전 1500년경 인도 지역으로 들어와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밀어내었다고 주장하나 드라비다족과 인도아리안족이 전쟁한 흔적이 없으며 드라비다족은 훨씬 이전부터 문자를 사용해왔는 바 서기 전 1500년경 이후 소위 인도아리안족이 드라비다족이 비워놓은 땅으로 들어와 인도 북부와 중부를 차지하면서 산스크리트 글자를 빌어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인더스 지역에 서기 전 7000년경 이전부터 드라비다족이 문명을 읽으면서 상형 문자를 사용하다가 서기 전 2000년경에 이르러 산스크리트라는 표음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서기 전 1500년경 이후 소위 인도아리안족이 들어와 산스크리트어와 산스크리트 문자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이후 산스크리트어가 서방으로 전파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우리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어문학적 측면에서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인 하라파가 옛 12한국의 산하바국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1. 마고성에서의 사방 분거 서기 전 1만 년경부터 서기 전 8천 년경 서기 전 7만 378년부터 시작된 도시국가 마고성은 서기 전 1만 년경에 이르러 인구가 많아 식량난에 봉착하여 사방 분거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마고성의 문명이 시작될 때 동서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궁이와 소이가 마고의 정치를 보좌하였으며 서기 전 2만 7178년경에 이르러 남성의 화백회의제로 통치하는 시기가 되었다. 서기 전 2만 5858년에 역법이 정립되어 소위 후천의 역법이 시작되었다. 바로 지금에 이르는 유판에 그려진 28수 달력이다. 서기 전 1만 년경에 이르러 인구는 7만 2천 명에 달하였으나 먹을 것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에 다른 생명체를 먹게 되니 포도를 시작으로 식량을 채취하면서 마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서기 전 8000년경에 화백회의로 사방 분거를 결정하여 동서남북으로 분거하였던 것이다. 궁이의 자손인 황궁씨는 북문을 나가 천산주로, 청궁씨는 동문을 나가 운해주로, 소희의 자손인 백소씨는 서문을 나가 월식주로, 흑소씨는 남문을 나가 성생주로 이동하였다. 여기서 천산주는 지금의 천산, 알타이, 몽골, 만주 지역이며 운해주는 티벳고원, 황하와 양자강 유역의 중국 내륙이 된다. 월식주는 달이 지는 방향인 서쪽 지역으로서 수메르 지역, 흑해 지역 등이 된다. 성생주는 여름에 남쪽의 별이 나타나는 남쪽 지역으로서 히말라야 남쪽의 인도 지역이 된다. 이후 약 천년에 걸쳐 서기 전 7000년경까지 분거한 제족이 정착하게 된다. 2. 옛 한국의 12한국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천산주로 분거하여 서기 전 7197년에 옛 한국이 건국되었다. 수도는 천산, 하늘산으로서 상징적으로 제천단을 둔 곳이며 산 아래 강이나 물이 있는 곳에 생활정착지를 정한 것이 된다. 이후 파미르 고원의 동쪽으로 황족, 현족, 남족, 적족, 백족, 방족, 우족, 양족,
견족의 구족이 형성되었는데 이들 형제족이 다스려 구왕 63인이라고 한다. 즉 중앙과 팔방으로 분포하였으며 팔방이 다시 중앙을 중심으로 팔방으로 나누어지니 모두 63인이 되는 것이다. 중앙의 중부는 팔방이 화백회의로 내세우는 중앙정부가 된다. 처음에는 오족으로 황족, 백족, 남족, 적족, 현족이 있었으며 황족에서 분파하여 방족, 우족, 양족, 견족의 사족이 생겼다. 황족은 중앙대왕원에 살며 백족은 사막지역에 살고 남족은 동쪽의 섬지역에 살고 적족은 남쪽 해안가에 살고 현족은 흑수지역에 사는 족속을 가리킨다. 방족은 송화강 동쪽에 살고 우족은 백두산 동쪽에 살고 양족은 백두산 남쪽에 살고 견족은 삼위산 중심으로 살았던 것으로 된다. 여기서 특히 삼위산을 중심으로 서기 전 3900년경에 분립한 반고가안이 견족의 천자가 되었다고 기록된다. 한국의 임금을 대표하는 한인씨의 나라는 흑수와 백산의 사이 땅이다. 지금의 흑룡강과 백두산 사이로 대흥안령과 소흥안령 사이의 소위 만주 땅이 된다. 한국 전체는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또는 동북 2만리라고 기록된다. 한인씨의 한국 시대에 모두 12안국이 있었다. 파미르고원의 동쪽에 구족으로 이루어진 중앙조정과 구안국이 있었다. 삼안국은 파미르고원 남쪽의 산하바국, 파미르고원 서쪽의 우르국, 파미르고원 서북쪽의 일군국이 된다. 구안국을 거리상으로 비정하면 1. 수미리국은 지금의 우수리강 유역에 있었고 2. 비리국은 바이카로 동쪽 지역으로 지금의 부리아트 공화국 지역이 되며 3. 양운국은 바이카로 서쪽으로 알타이산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되고 4. 구막한국은 양운국 서쪽으로 알타이산 서편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된다. 그 외 5. 구다천국 또는 구다국 6. 개현한국 7. 구모해국 8. 매구여국 또는 직구다국 9. 선비국 또는 시위국 또는 통고사국 등은 대흥안령 서편으로 몽골 또는 내몽골 지역에 분포하였던 것으로 비정된다. 특히 구막한국, 구다천국, 개현한국은 고구려 제19대 광개토호태왕 비문에 나타나는 국명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광개토호태왕이 거라는 물론 몽골을 넘어 바이카로 서편 알타이 지역까지 통합한 것으로 된다. 이때 고구려의 서남 지역은 흉노를 이은 돌궐족이 활동하던 지역이 되는 것이다. 파미르고원 동쪽에 분포한 한국 구족 외에 우르국, 일군국, 산하바국의 삼안국이 있었다. 우르국은 필라국이라고도 하는데 파미르고원의 서쪽에 위치한 수메르 지역에 있던 우르국이 된다. 이 우르국은 서기 전 7000년경부터 문명을 일군 것이 되는데 이때 수메르에 정착한 사람들이 인종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파미르고원의 남쪽으로 이동한 흑소씨의 일파이거나 동쪽으로 이동한 황궁씨의 일파일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한다. 일군국은 수미리국에서 5만리 떨어진 거리에 있던 나라인데 단군 조선을 거쳐 서기 전 121년 북부여 시대까지 동방으로 와서 교류한 나라이다. 일군국은 구막한국에서 서쪽이나 서북쪽으로 이동하여 세워진 나라가 되어 지금의 서북 유럽에 정착한 나라로 비정된다. 산하바국은 나라 이름으로 보아 인더스 문명의 중심지였던 하라파에 있던 나라가 된다. 산하바라는 말은 니은이 유음화되어 사라바가 되고 비읍은 격음인 피읍을 적은 것이 되어 즉 사라파인 것이고 이후 사라파, 사라파는 시옷 발음 치음, 잇소리가 약화되어 히우로 발음이 변하여 하라파, 하라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사라파, 사라파가 하라파, 하라파로 발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에서 한아버지, 한아버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로 변음되는 것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 어문 체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된다. 3. 옛 한국의 시대 구분. 참고로 서기 전 7197년에 건국된 한국은 3301년을 이었으며 3시대로 구분이 가능한데 대략적으로 소개한다. 한국의 전기시대로 황궁씨 시대가 있다. 황궁씨는 서기 전 27178년경부터 서기 전 7197년까지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화백회의 의장을 하던 책임자였다. 물론 한 사람이 주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황궁 시족이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한 것이다. 서기 18000년경에 파미르 고원의 마고성에서 북문을 나가 천산주로 분거하여 약 1000년에 걸쳐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서기 전 7197년에 천산의 수도를 정하고 한국을 건국하여 서기 전 6100년경까지 약 1000년을 통치하였다. 한국의 중기시대는 유인시 시대이다. 서기 전 6100년경부터 서기 전 5000년경까지 약 1000년을 통치하였다. 유인씨는 황궁씨의 장자족이 되는데 한국의 5부에서 중부에 해당하는 웅족을 대표한다. 유인씨 시대의 5부는 동부 청룡, 서부 백호, 남부 주작, 북부 현무, 중부 황웅으로서 지금까지 풍수용어로 내려오고 있다. 한국의 후기 시대는 한인씨 시대이다. 서기 전 5000년경부터 서기 전 3897년까지 약 1000년에 걸쳐 통치하였다. 유인씨의 장자가 아닌 그냥 아들이라 기록되고 있다. 특히 한인씨는 서기 전 5000년경에 발생한 홍수를 치수하고 구족의 시조들을 규합하여 한국을 재건한 것이 된다. 한인씨는 유인씨 시대에 오부 대신 오가를 두었는데 윷놀이에서 도, 깨, 글, 윷모로 불리는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이다. 한인씨는 7대를 이었는데 서기 전 3897년에 한인의 장자가 아닌 서자부의 대인 한웅이 제7대 지휘리 한인 천재로부터 천부사민을 전수받아 태백산으로 가서 웅족과 호족의 전쟁을 평정하면서 배달나르를 건국하여 서기 전 2333년까지 18대 1565년간의 역사를 이었다. 참고로 한웅은 한국의 5부 중에서 남부의 주작에 해당하는 토템을 사용하여 봉황을 가리키는 삼족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며 실제로 삼족조가 곰과 호랑이를 좌우로 끼고 있는 청동 유물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